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기 지역에 온열 환자가 하루에 1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이었던 4일 경기 남부권 여주 지역은 낮 한때 기온이 40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경기도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외출이나 각종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햇볕에 습도까지 높은 한낮 도심. 마치 한증막에 갇힌 듯 푹푹 찌는 더위가 올여름 내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권 여주 지역은 지난 4일 낮 최고 기온이 40도까지 올라 올해 가장 뜨거웠습니다. 국내에서 40도 넘는 기온이 측정된 건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입니다. 펄펄 끓는 폭염 속에 경기 지역의 온열 질환자는 240명을 넘어섰습니다. 장맛비가 잦아들고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된 지난주부터는 매일 10명 이상씩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염 경보가 연일 계속됐던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일 동안에만 도내에서 44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분과 염분 등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폭염에 취약한 영유아나 노약자,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경기도는 도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후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3대 취약 분야인 노인과 건설 노동자, 농업 종사자에 대한 대책에 집중합니다.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5시까지의 외출이나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설 현장에서는 폭염 안전수칙과 무더위 휴식시간제 활용을 권고했습니다. 경기도는 무더위 쉼터 적극 활용과 폭염으로 고생하는 이웃은 긴급복지 한라인을 통해 연락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